안녕하세요, 심쿵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저는 마트에 왔습니다. 마트에 왜 왔냐면요, 제가 평소에 촬영을 하잖아요. 무슨 요리를 하냐 할 때 어떤 식으로 제가 요리를 정하냐면요, 대형 마트를 와가지고, 마트 광고 아니에요. 마트에서 이제 봅니다. 재료들을, 재료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 재료로는 뭐를 만들 수 있겠다 라고 상상을 나래를 펼쳐가지고 이제 촬영을 해요, 보통은. 그래서 오늘도 오랜만에 마트 와가지고 촬영을 하려고 왔습니다. 재료를 사러. 그러면은 같이 가실까요? 일단 뭐부터 사야 될지 봅시다. 일단 저는 한 바퀴를 돌아요. 평소 장을 보는 게, 아, 가족이 뭐 먹을 거, 장 보는 거 그게 아니라 나는 촬영할 거 이거니까. 뭐야 이거? 털개인가? 털개? 랍스타는 촬영할 거면 큰 걸 먹어야죠. 저는 근데 이런 소형 마트보다는, 이것도 대형 마트인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신기한 식자재가 있는 그런데 연어 이거 회로 먹어도 되나? 아, 송어야? 연어가 아니라 송어야? 횟감용이네? 오, 연어인 줄 알았는데 송어였네? 이렇게 슬라이스 돼서 나온 것들? 이런 거는 솔직히 촬영용으로는 없죠. 통으로 있어야죠. 약간 이런 것들이 있고, 딱히 뭔가 촬영용 육류코너도 이런 것들은 진짜 완전 먹방할 때 아닌 이상은 간편하죠. 이렇게 먹기 좋게 나온 거는. 나는 완전 통으로 된 고기가 필요하고. 그렇지만 다 사고 싶지. 나도 사고 싶은데 나는 오늘 촬영용이야. 쿠가 참자. 지금 당장에 배고픔을 달래줄 그런 고기. 이런 덩어리들이 어디서 나왔대? 어? 잠깐만, 이건 다 소고. 소고, 이건 슬라이스 된 거고. 소가 있으면 돼지도 있겠죠? 오! 아, 지금 여긴 다, 지금 다 팔린 거구나. 내가 늦게 왔네. 그때 여기서 삼겹 대형량을 본 것 같아. 찾았다. 통삼겹 찾았다. 아, 캐나다산이구나. 통삼겹 찾았다. 쿠가, 생각을 하자. 이 삼겹살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턱 대고 사지 말자, 쿠가. 생각을 해. 네가 다음 주에 서울을 가잖아? 그러니까 네가 4일 안에 해야 돼. 할 수 있어? 일단 한 바퀴 둘르자. 아직 안 둘렀어. 통삼겹 찾았다.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르자. 어머나. 이 아름다운 아이들. 어, 너무 맛있겠다. 이걸 두고 어떻게 그냥 지나쳐. 사실 어제 치킨 먹었잖아요, 여러분. 영상은 다음 주에 올라갈 거지만 치킨을 먹었답니다. 어제 먹다 남은 치킨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영감을 받는 게 있어요. 완제품들을 보고 또 영감을 얻어요. 이런 걸 만들어 볼까?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해요. 완제품들을 보고. 알뜰 구매 코너. 할인 판매. 그럼 치즈야? 체다 치즈. 이 치즈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치즈는 아닌데. 3월 22일까지 충분히 먹지. 그래, 치즈. 여긴 치즈 할인되는 거 없나? 일단 피카폰에 치즈 500g. 아, 이것도 맛있는데. 아, 이거 햄 만나서 맛있는데. 모짜렐라. 아, 이것도 맛있고. 아, 크림치즈는 필라델피아인데. 뭐가 어디 있을까요? 버터는 여기 없고. 무염버터. 할라피뇨 케찹, 와사비 마요네즈, 카레 케찹. 별의별 게 다 나왔는데? 근데 약간 저는 마트 이런 데 와서 이런 식료품 보는 게 재밌어요. 신기한 게 뭐가 나왔나? 이런 것들 보는 게. 맛있겠다, 최고이. 그때 명란 마요에다가 롯데리아 버거 찍어 먹을 때 명란 여기서 샀어요. 갓김치 맛있겠다. 제가 젓갈을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고기 구워 먹고 싶다, 오늘 저녁. 맛있겠다. 요즘은 고기를 이렇게 다 팔구나. 세상이 많이 바뀌었네. 세상 더 좋다. 참치통 100살. 180g 플러스 180g 1 플러스 1에 16,900원. 참치 사가야겠어.
네, 오늘 저는 이렇게 쇼핑을 마치고 조급하게 샀던 19만 원만 나왔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집 가서 쉬다가 내일부터 촬영할 거예요. 참고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영상을 재밌게 봤다면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었으면 하는 요리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음식 있으면 아래 댓글로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저희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